안녕하세요. 꿀단지고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어린 시절 갖고 싶었지만 어마무시한 가격에 손가락만 빨았던 바로 그 꿈의 게임기 네오지오 게임 특집으로 왔습니다. 네오지오는 SNK에서 자사의 아케이드 게임 시스템을 가정용과 동일한 스펙으로 발매한 바로 그 콘솔 게임기죠. SNK와 서드파티들, 즉 SNK 패밀리라 불리우는 각종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다양한 오락실용 게임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정용 네오지오로 같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식도 아니고 거의 동일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이머들은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게이머들에게 오락실 게임을 집에서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은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단순히 이식작 형태로만 내줘도 감지덕지한데 오락실과 완전히 동일한 상태로 내 게임기에서 돌아간다고? 상상만 해도 멋진 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오지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가격의 게임기가 아니었죠. 일본 내 발매 가격만 해도 6만원에 가까운데 국내에 들어오면 가격이 2배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가격이 다소 낮아졌다고 해도 게임기 가격이 50만원에 가까웠으며 팩도 하나당 30-40만원 가까이 했으니 그야말로 부자들의 게임기.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들어 경제력을 갖춘 많은 아재분들에게는 동경하던 네오지오에 대한 환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비싼 게임기 네오지오가 발매 초기에 어떤 게임들로 우리들을 가슴 뛰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죠. Let's get it! 어느 날 소년군은 용산에 나갔다가 새로 생긴 게임 매장을 발견합니다. 많더라? 뭐가 많다는 거지? 재밌는 게임이 많다는 뜻인가? 새로 생긴 게임 매장은 소년군이 다니던 동네 게임 매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기도 크고 새로 나온 신작 게임들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서 매장 내부에 진열해두기 때문에 게이머들에게는 그야말로 신세계. 한번 가면 매장도 구경하고 구하기 힘든 타이틀을 정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알려진 후로는 많은 게이머들이 찾던 곳이었죠. 소년군도 이젠 동네를 탈피해서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런 매장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 저건 말로만 듣던 네오지오다. 그날 소년군의 눈에 띈 게임기는 검은색 간지나는 외장에 검정 스틱이 한 세트인 잡지에서만 보던 게임기 네오지오였습니다. 뭐지? 위에 꼽혀있는 게 설마 팩이야? 우와, 팩 크기가 거의 교과서 수준인데? 저렇게 두꺼운 게 들어간다고? 그 웅장한 외형뿐 아니라 위에 꼽혀있는 팩의 크기는 당시 게이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죠. 두께도 두께지만 그 크기도 웬만한 두꺼운 책 크기를 연상케 했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구동되는 게임의 화면. 매지션 로드? 저거 우리 동네 오락실에 있는 게임인데? 헐, 진짜 오락실하고 똑같잖아. 화면이 아무리 봐도 오락실 그대로인데? 소년군의 말대로 게임 화면은 아케이드 원작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게임샵에서는 본 적도 없는 네오지오를 많더라 게임 매장 알바들이 만지고 노는 걸 보면서 그저 부러워서 손가락만 빨던 소년군. 게임기와 게임팩 가격을 물어봤지만 엔간한 직장인 월급 수준으로 부르는 액수의 크기를 듣고 놀라서 군침만 꿀꺽. 그저 부러운 마음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매지션 로드는 1990년도에 알파전자에서 만든 아케이드 액션 게임이죠. 오락실과 네오지오로 비슷한 시기에 발매한 게임으로 사실상 네오지오의 첫 동시 발매 타이틀로 광고도 무지하게 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오락실에서는 그다지 인기가 없어서 오래가지도 않았고 당시엔 SNK의 MVS 시스템이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락실 게임으로서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다만 네오지오 발매와 동시에 소개된 게임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부 게이머들에게는 꿈과 같은 게임이었죠. 똑같이 오락실에 있었다면 안 했을 게이머들조차 집에서 저런 게 돌아간다면 어떨까 하는 일종의 기대 심리였을까요? 게임 자체는 무척 평범한 플랫폼 액션 게임입니다. 주인공인 마법사가 기본적인 마법 샷을 쏴서 적들을 해치우고 점프하고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모험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간혹 아이템을 먹고 파워업을 하거나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을 하는 재미는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이미 게임센터에 있는 게임들 중 흔한 설정이라 그다지 눈을 끄는 설정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지션 로드의 그 미칠 듯한 난이도, 정말 쌍욕 나오는 난이도만큼은 이 게임이 왜 인기가 없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죠.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게임을 어렵게 만들었는지. 게다가 이 게임 사악하게도 게임 도중에 죽으면 특정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는데 그 시점이 거의 게임 초반으로 돌아가는 수준이라 그야말로
정말로 허탈함 그 자체입니다. 많은 게이머들이 여기에 질려서 손절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락실에서 가장 빡치는 악명 높은 게임 순위를 다뤄도 반드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군요. 소년군은 네오지오를 보고 난 후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산을 다시 찾게 되었죠. 네오지오도 구경할 겸 만터라에서 뭔가 살 게 없을까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매장에는 네오지오 말고도 다양한 콘솔 기종과 게임 소프트를 판매하고 있었죠. 규모도 큰 편이었지만 볼거리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동네 매장에는 짜팩만 팔기 때문에 몰랐는데 정품을 사서 모으는 문화가 따로 있다는 것도 이 매장을 통해 알게 되었죠. 더불어 즐기던 게임 대부분이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라는 것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네오지오에 꽂혀있는 게임은 야구 게임 베이스볼 스타즈 프로페셔널. 오프닝부터 박력 있습니다. 오락실에서 나올 법한 화려한 오프닝은 웬만한 패미컴이나 슈퍼 패미컴 등에서 출력되는 인트로 영상들이랑은 비교도 안 됐죠. 당시엔 비주얼적으로 그럴듯한 게임만 보면 게임 내용이 거지 같아도 일단은 먹어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모 영상만 보고 끄는 게임도 많았죠. 그만큼 비주얼 씬에 용량을 할애하는 게임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화려한 게임 인트로는 하나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출력되는 게임 화면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멋졌습니다. 집에서 즐기는 야구 게임이라고 해봐야 패미콤으로 나왔던 패밍스타 시리즈나 친구네 IQ2000에서 해본 펜언트레이스 시리즈가 전부였는데 그 게임들만 봐도 그래픽 쩐다는 소리를 했었죠. 나중에 메가드라이브로 나온 슈퍼리그나 친구네 PC엔진에서 해본 파워리그 등도 그래픽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했었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오락실 그대로의 화면, 빡진감 넘치는 액션과 퍼포먼스, 그리고 출력되는 아나운서의 음성까지 오늘도 손가락 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년군은 생각합니다. 언젠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네오지오를 꼭 사겠노라고. 베이스볼 스타즈는 1990년도에 SNK에서 만든 오락실용 야구 게임이죠. 가정용 게임기인 네오지오로 같은 해에 발매돼서 당시 발매된 가정용 야구 게임 중 최고의 용량과 스펙을 자랑하는 게임이 되어버렸죠. 게임 룰은 일반적인 야구 게임과 비슷해서 팀을 정하면 수비와 공격을 번갈아가면서 교대로 플레이하게 되는데 출전하는 팀들은 전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팀들이었습니다. 팀들도 개성이 강해서 무사나 사무라이로 구성된 팀, 닌자들로 구성된 팀, 갑옷을 입은 기사로 구성된 팀이나 영화 주인공을 패러디한 선수단 등 다양한 팀들이 존재합니다. 인게임 상에서는 일반적인 선수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선수 데이터 화면을 보면 전부 개성 있는 얼굴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실 감독이 게임 내에서 타임아웃을 외치지 않으면 이런 선수 데이터의 화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1975년 A nightmare awaits me. I am being recalled to Nantorm headquarters. Do I have to go back to the hell again? (웃음) 이번에 소년군은 동생군하고 같이 용산에 방문했습니다. 동생군은 이전부터 워낙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네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최근에 소년군은 게임 소프트를 사고 싶을 때 동생군을 데리고 갈 때가 많아졌습니다. 동생군도 용산은 처음이라 여기저기 구경을 하면서 만터라 매장으로 향했죠. 매장에서는 대형 브라운관 TV에 네오지오를 시연하고 있었는데 오늘 꼽혀있는 게임팩에는 남1975라고 써있군요. 동생아, 저 게임 혹시 우리 오락실에서 요즘 자주 하는 그 게임 아니냐? 그 군발이 나와서 베트콩들하고 총 쏘고 싸우는 게임. 아, 저거? 베트남 게임. 얼마 전에 영웅이네 집에서 끝판 깼어. 영웅이는 집이 부자라서 네오지오도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베트남 게임은 오락실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몇 판 못 갔던 게임이었습니다. 저렇게 생긴 슈팅 게임은 익숙하지도 않아서 소년군 취향도 아니었죠. 하지만 집에서 즐길 수 있다면 분명 재밌게 했을 것 같군요. 매일매일 하다보면 실력도 늘 테고 엔딩 보는 건 시간 문제겠죠? 야, 혹시 말이야, 영웅이한테 이야기해서 네오지오 좀 잠시 빌려오면 안 될까? 저거 하루만 하고 돌려준다 해봐. 아, 근데 형 이미 늦었어. 왜? 친구 태구가 빌려가 버렸어. 아, 젠장 태구 이 자식 당최 도움이 안 돼.
뭐 동생 친구한테 게임기 빌려달라고 직접 말하기도 더럽고 치사군요. 뭐 어쨌든 쓸쓸하게 오늘도 매장에서 파는 네오지오 본체와 남1975 팩의 웅장한 자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걸어나왔습니다. 남1975는 1990년도에 SNK에서 출시한 오락실과 네오지오용 3인칭 액션 슈팅 게임이죠. 시점이 캐릭터 뒤쪽에서 보는 일종의 건 슈팅 게임인데 오락실에서는 카발류라고 불리우는 게임이지만 카발과 다른 점은 배경이 마치 오퍼레이션 울프처럼 강제로 스크롤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남1975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액션 슈팅 게임인데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라 오락실에서는 웬만큼 실력이 좋은 게이머 아니면 엔딩 근처까지 가기도 힘든 게임 였죠. 하지만 네오지오에는 메모리 카드를 통한 저장 기능이 있어서 스테이지 도중까지 저장해놓고 다시 불러와서 게임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당시 게임 매장에서 알바생이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상당히 부러웠던 기능이라고 기억합니다. 특정 지점까지 가면 각 스테이지마다 생김새가 특이한 개성 강한 보스들이 등장하는데 화염 방사기를 쏘는 보스에서부터 하늘에서 갑자기 강습하는 폭탄을 던지는 보스, 인간형 보스 말고 아예 대놓고 거대한 헬기 등과 싸우기도 하죠. 가끔은 이벤트를 통해서 갑자기 보스전이 발동하기도 하는데 폭탄 풍선을 날리는 빨간 트럭처럼 생긴 전차, 하늘 위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비행기와의 혈투 등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마지막 보스는 거대한 로봇이 등장하기도 하죠. 경사 한 명이 이런 것들과 싸운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 스테이지 난이도도 높지만 보스 난이도도 상당해서 매번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군은 동생군의 친구인 태구군을 협박해서 네오지오로 잠시 빌려올 수 있었습니다. 태구군은 예전에 소년군에게 떡볶이랑 핫도그를 얻어먹은 적이 있어서 마뜩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빌려주기로 했죠. 신나는 마음에 태구에게서 네오지오를 뺏어온 소년군, 동생 친구를 협박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잠시뿐이고 받는 순간 벅차오르는 기분이 가득했습니다. 검은색 간지나는 크기의 네오지오는 그저 멋있게만 보이는군요. 스틱은 만져보니 이상하게 돌릴 때마다 오락실하고는 다르게 달그락거리며 소리가 나서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당시엔 그저 멋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게임팩은 응? 이건 뭐지? 분명 저번에 남1975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웬 볼링게임으로 바뀌어 있네요. 볼링에 전혀 취미가 없던 소년군은 동생군을 꼬드겨서 영웅이한테 부탁해 게임팩을 교환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게임샵에서도 요즘 네오지오 게임을 취급하는 곳이 생겼는데 거기서 바꾸면 된다는군요. 신나는 마음에 동생군과 함께 동네 게임샵에서 게임 하나를 빌려옵니다. 게임 이름은 닌자 컴뱃. 소년군과 동생군이 오락실에서 최근에 자주 하던 게임이었죠. 게임을 교환하는데 교환비가 필요했지만 영웅이가 해당 게임샵 단골이라서 이번엔 무료로 해준다고 하는군요. 여러모로 동생 친구 덕을 보는 소년군이었습니다. 우와 형 이거 봐봐, 이거 오락실이랑 똑같은데? 동생군이 신나서 집에 오자마자 게임기를 틀어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군요. 최근에 오락실에서 재밌게 플레이했던 닌자 컴뱃이 집에서 돌아가다니. 그런데 아뿔싸 2인용을 하려고 봤더니 스틱이 하나뿐이네요. 영웅이는 집에 형제가 없어서 스틱을 하나밖에 안 샀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스틱 가격만 해도 엄청 비싸군요. 어쩔 수 없이 2인용은 포기하고 번갈아가면서 플레이하기로 했습니다. 형 나도 좀 해보자. 형만 너무 오래 하고 있잖아. 잠시만 있어봐. 여기만 깨고. 아직 데스도 안 죽었잖아. 넌 나중에 해봐. 아 나도 좀 이따 학원 가야 한단 말이야. 알았어 여기까지만. 가만 있어봐. 에이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싸 이번에 내 차례다. 형제끼리 티격태격하며 스틱을 서로 뺏으려는 바람에 결국 게임 엔딩은 못 봤네요. 부모님 두 분 다 집에 오실 시간이라서 결국 형제는 게임 엔딩 보기를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닌자 컴뱃은 1990년도에 알파전자에서 만든 오락실용 액션 게임이죠. 닌자 활극이라고는 하지만 당시엔 복면 없이 얼굴을 다 드러내고 다녀서 닌자라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파란색 옷을 입은 주인공과 빨간색 옷을 입은 주인공이 악당들과 싸우는 게임인데 간혹가다 보스를 해치우면 해당 보스를 직접 골라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이 꽤 매력적이었죠. 네오지오용 게임 중 ADK 닌자 시리즈라 불리우는 3개의 게임이 바로 닌자 컴뱃, 닌자 코만도, 닌자 마스터즈라고 불리우는데 이들은 모두 알파전자에서 제작한 닌자를 소재로 한 게임들입니다. 당시엔 알파전자였으며 이후 2003년부터 회사명은 ADK로 바뀌었죠. ADK 닌자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 바로
닌자 컴뱃으로 사실 벨트 스크롤 액션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런앤건 슈팅에 가까운 게임입니다. 주인공은 쌍둥이 닌자인 조와 하야부사로 동시 인용이 가능하며 기본 공격은 수리검을 발사하는 슈팅 게임 형태로 진행되는데 가끔 얻게 되는 무기를 들게 되면 적을 타격하는 벨트 스크롤 액션이 되어버리죠. 버튼을 누르면 차지 공격이 가능하며 각자에게 맞는 인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으로 등장하는 일부 중간 보스들은 해치우면 그 다음부터 직접 사용이 가능한데 대신 주인공들과 다르게 바닥에 떨어진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픽이 어딘지 모르게 알파전자 특유의 느낌이 있어서 캐릭터들의 외형이 괴상한데 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소년군은 간만에 오락실에서 재밌는 게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슈퍼스파이? 와 이거 개 재밌겠는데? 1인칭 시점으로 진행돼서 뭔가 내가 직접 싸우는 듯한 리얼함도 있고 박진감도 쩌는데? 때릴 때마다 멀리 나가 떨어지는 적들 덕분에 타격감도 배가 됩니다. 게다가 도중에 무기를 구하게 되면 적들의 공격을 피하면서 칼로 찌르고 권총을 쏘기도 하며 간혹가다 얻는 기관단총으로 휘갈길 때는 통쾌한 느낌도 있습니다. 슈퍼스파이 덕분에 한동안 오락실을 출근하다시피 했던 소년군. 하지만 나중에는 오락실에 해당 게임이 없어져서 상당히 아쉬웠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간만에 용산 만터라에 갔더니 해당 게임이 네오지오에 꼽혀서 돌아가고 있네요. 뭐야? 슈퍼스파이도 네오지오 게임이었어? 우와 쩐다. 저거 아직 엔딩도 못 봤는데 집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겠어. 아르바이트를 하던가 해야지. 소년군은 오늘도 돈을 모을 궁리를 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아르바이트도 꿈도 꿀 수 없는 학생 신분. 뭐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꿈만 꾸며 살아갔었죠. 슈퍼스파이는 1990년도에 SNK에서 발매한 오락실용 1인칭 액션 게임이죠. 네오지오와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게임으로 마치 PC용 FPS 게임처럼 시점이 1인칭이라는 게 상당히 독특했죠. 당시 이런 시도를 한 게임은 흔치 않았거든요. 건슈팅 게임이라면 모를까 막상 게임을 해보면 직접 레버를 조작해서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조작체계는 FPS 게임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정작 PC용 FPS 게임이 1992년도에 발매된 울펜슈타인 3D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2년이나 먼저 비슷한 개념을 가정용 PC도 아닌 오락실에서 구현했다는 점에서 꽤 앞서갔던 게임인 셈이죠. 게임은 보통 한정된 건물의 내부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주인공은 주로 좌측이나 우측으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자유도는 거의 없는 편이죠. 간혹 복도를 따라서 전진할 때도 있지만 전진하는 동안에는 적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적이 등장하면 이동은 강제로 멈추게 됩니다. 즉 제대로 된 3D 개념이 들어간 1인칭 시점 게임은 아니라는 점이 아쉽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일부 구간에서 적들이 등장하고 적이 나올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적들을 해치워야만 이동이 가능해지는데 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면 무조건 적들이 다시 스폰되기 때문에 어물쩡거리다가 적들을 또 만나서 죽기 일쑤였습니다. 물론 적들을 해치우면 경험치를 얻고 성장하게 되는 롤플레잉적 개념이 있었죠. 간혹 들어갈 수 있는 방들이 존재하는데 이곳에 들어가면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체력을 회복시켜주거나 각종 무기 등을 얻을 때도 있어서 게임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관단총 같은 걸 얻게 되면 한동안 적들을 손쉽게 해치울 수 있죠. 물론 어떤 방에는 적들이 등장하기도 하니 주의해야 하죠.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점차 건물의 상층부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간혹 길을 헤맬 수도 있어서 지도를 통한 공간 숙지가 필수입니다. 마치 가정용 게임처럼 꽤 오래 즐길 수 있는 특징들이 존재하는데 오락실에서 즐기기에는 여러모로 여유가 없었죠. 주인공의 공격 방식은 크게 펀치와 킥 동작이 존재합니다. 펀치는 연속적으로 누르면 콤보로 이어지기도 하며 레버를 밑으로 하면 적들의 공격을 잠시 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노리고 프론트 킥으로 고개를 숙인 플레이어를 발로 차는 적들의 공격 패턴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공격은 소위 람보칼이라 불리우는 나이프지만 나이프는 조금만 사용해도 날이 빨갛게 변하는데 이때는 공격력이 많이 떨어져 버립니다. 가끔 인질들을 구출하거나 해서 무뎌진 날을 깨끗하게 복귀시킬 때도 있죠. 권총 같은 경우는 강한 공격력에 겹쳐있는 적들을 관통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탄할 제한이 있어서 강한 적들의 등장을 위해 아껴 써야 하죠. 마지막으로 인질로부터 받은 기관단총은 좌우로 휘갈기면서 쏘기 때문에 전방 광역기처럼 사용하게 되지만 역시 함부로 쓰면 총알이 금방 낭비되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도중에 죽으면 무기들이 전부 리셋되므로 아끼다 똥되기 전에 적절하게 써주는 건 기본이죠. 총기는 간혹 배경에 있는 폭발물이나 자판기들을 쏴서 폭발시킬 수도 있으므로 적들이 뒤쪽에서 어물쩡거릴 때 같이 쏴주면 데미지를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소년군이 집에 와보니 동생군이 드디어 영웅이한테 허락을 받고 네오지오를 빌려왔습니다. 사실 영웅이가 집에서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거의 반강제로 방출된 셈이죠. 당분간 영웅이는 학원을 빡세게 다녀야 하므로 이제 네오지오는 소년군의 것입니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신나는 마음에 가방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이게 웬걸, 오락실에서 재밌게 했던 전국 전승이 들어있군요. 동생군은 지금 학원을 갔기 때문에 소년군은 신나게 혼자서 네오지오를 TV에 연결해봅니다. 저런, 안타깝군요. 소년군, 동생 덕을 너무 보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러세요 꿀형, 형도 네오지오 좋아하셨잖아요. 전 당시 공부하느라 오락실도 점차 못 가고 어디서든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도 흔치 않았단 말이에요. 소년군 심정은 저도 잘 압니다.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죠. 전국전승은 소년군이 오락실에서 너무 어려워서 많이 못해본 게임이었죠. 하지만 독특한 세계관에 칼을 들고 요괴들과 싸우는 간지나는 모습 때문에 언제나 동경하던 게임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전승을 원없이 신나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척 두근대는군요. 하지만 그때 하필이면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이네요. 집에서 게임하는 모습을 들키면 게임기는 압수입니다. 얼른 장롱 속에 게임기를 숨기고 소년군은 방으로 숨어버립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물건 하나만 챙겨서 바로 나가셨습니다. 휴, 안심이네요. 하지만 이런 도시지와 시골지 동화 속 생활 같은 건 이제 그만하고 싶네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소년군이었습니다. 전국전승은 1991년도에 SNK에서 제작한 오락실용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SNK에서 네오지오로도 동시 발매했던 타이틀로 오락실 게임을 완전 동일한 퀄리티로 가정에서 즐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엔 이슈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게임의 시대적 배경은 주로 현대지만 전국시대에 쓰러진 망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계를 왔다갔다 하며 싸우기 때문에 주로 싸우는 대상들이 닌자나 전국시대 병사 및 무사의 원원들이죠. 주인공은 처음에 맨손 격투로 적들과 싸우지만 빨간색 구슬 아이템을 먹으면 일본도인 아카츠키를 사용할 수 있고 파란색 구슬을 먹으면 이도류인 쌍화를 들고 싸울 수 있습니다. 보라색 구슬은 시리우스라는 성검을 사용하게 되죠. 이처럼 주무기가 검이기 때문에 베거나 찌르는 등의 액션이 다채로웠죠. 또한 게임 진행에 따라서 인견이라든가 갑옷을 입은 사무라이 등 다른 캐릭터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시스템에 비해 적들의 난이도가 살인적이라 개인적으로는 초반에 맛만 보고 다시는 손이 가지 않더군요. 네오지오 게임 특집 1부가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언젠가 한번 다뤄야지 하면서 미뤄놨던 네오지오 게임들을 드디어 다루게 되었네요. 보셨다시피 아직 유명한 네오지오 대표 게임들은 등장하지도 않았죠. 그저 초창기 네오지오가 국내에 들어왔을 당시의 상황을 제 경험을 토대로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당시 제가 용산 매장에서 처음 본 네오지오의 위용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커다란 검은색 기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게임기에 들어가는 팩 크기의 웅장함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에서 멀었지만 해당 매장을 매번 구경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네오지오 구경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경험은 아마 저만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당시 소년군과 비슷한 시기를 살아오신 모든 아재분들이라면 잡지에서 보셨든 매장에서 보셨든 아니면 친구네 집에서 구경하셨든지 간에 네오지오는 꿈의 기기, 오락실 게임을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드림스 컴 트루였으니까 돈 벌면 언젠가는 꼭 사야지 싶었던 그 게임기 네오지오는 당시 많은 게이머들에게 꿈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 해놓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꿀단지 고문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